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용어를 써놓은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assignment means ownership transfer예요. 이게 assignment. 이게 assignment죠. 이퀄 기여. assignment는 이퀄 기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x가 complex type, object, 다른 말로 complex type. 오브젝트가 러스트에서 말한 오브젝트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언어의 오브젝트도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컴플렉스 타입은 오브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당분간은 나중에 어떤 점이 다른 점을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x가 만약에 컴플렉스 타입, 이게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컨스트럭트와 비슷한 거예요. 컨스트럭트 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컨스트럭트 펑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주피트라고 하는 아규먼트로서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자, 이 경우를 우리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컴플렉스 타입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느냐니까 다른 의미로는 튜플과 array도 컴플렉스 타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용어들을 조금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용어들하고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 x가 complex type이라고 한다면은 value가 move다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the ownership of the value가 옮겨가는 거예요. move도 한다는 것은 transferred라고 되는 기호죠. transfer. 그래서 ownership이 x로부터 y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 x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No more x. No more x exists.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일반적인 코딩 언어들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end 기호를 붙이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용권만 주는 겁니다. 따라서 y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져와 쓰는 거죠. 사용권은 여러 군데다 줄 수도 있어요. let's에서 마찬가지로 또한 이렇게 사용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z도 사용권을 가져오고 뭐예요? y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어느 여러 variable들이 이렇게 사용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건 오브젝트인 경우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오브젝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브젝트가 아니라는 경우에는 이 end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동일합니다. 오브젝트인 경우든 프리미티브 타입이든 end가 붙는 경우에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 변수가 날아가는 건 동일한데 이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end가 없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error가 뜨는 거죠. 지금 돌아가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이제 뜨네요. error 메시지가 다 뜨죠. 그래서 이 부분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동작을 x를 y로 넘기고 이미 없는 상황에서 x를 z에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이게 오브젝트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브젝트 아니고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다.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error 메시지가 사라지게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돌리면은 x를 y로 넘기고 그리고 또한 x를 z로 넘긴다 하더라도 error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111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이게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게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assignment는 ownership transfer가 아니라 ownership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doesn't mean ownership transfer. 그럼 assignment가 하는 건 뭐냐니까 이 프리미타이니까 ownership of the value는 여전히 maintain 됩니다. maintained 되고 단지 새로운 ownership이 만들어지는 거죠. and the new ownership of new variable are created. 그래서 y는 새로운 이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카피가 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 the value
is copied. 그래서 y도 x도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고 y도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z도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x와 y와 z가 각각 자신의 1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부분. 이 부분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end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동일합니다. end가 있는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브젝트든 프리미티브 타입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도 아무런 에러가 없고, 그죠? 여기에 좀 전에처럼 뭐였나요? 스트링 프람의 주피트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에러 메시지는 없어요. 그 end인 경우는 다 그냥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경우니까 어떤 경우는 다 동일하지만 이 end가 없는 레퍼런스가 아닌 경우, end는 레퍼런스를 의미합니다. 레퍼런스가 아닌 경우에 데이터를 이렇게 어자이먼트 하는 경우는 이것이 원래의 값이 프리미티브 타입인지 아니면은 이 컴플렉스 혹은 오브젝트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